않고 표준화 시켜놓은 거기 때문에 사실 제가 거기에 벗어난 얘기를 하면은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. 하지만 지금 NCS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변리사라는 그런 특수직무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나머지 분야가 아직 개발 중이라고 한다면 제가 이 시점에서 법률 분야의 진출 이런 또 분야가 어딘지 또 정리를 하고 각각의 필요한 역량을 한번 미리 정해놓는 것 자체도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래서 일단 취업처부터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. 진로가 어딘지 궁금하시죠? 자, 법률 분야의 취업은 생각보다 좀 광범위합니다. 자,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무슨 뭐 시험 봐서 뭐 공무원 되거나 아니면은 뭐 변호사 또는 뭐 변리사, 노무사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요. 다 의외로 또 다양한 분야들이 있다는 것도 한번 알고 가야 될것 같아요. 자, 대표적인 거 어디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기업의 법무팀이 있습니다. 자, 기업의 법무팀은요, 하지만 그 범위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이 사실이에요. 보통 기업에서 이런 법무법인들하고 또 계약을 맺어서 아웃소싱 또는 이렇게 외주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 그 법률적인 조언을 받고 또 자문을 받고 그런 법률 서비스를 또 처리를 하기 때문에 사실 법무팀이라고 하는 그런 부서들이 이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축소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입니다.